차량이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디로 갔죠? 네, 저희가 지금 팔공산 하늘 정원으로 가는 길 입구 앞에 와 있습니다. 네. 팔공산 하면 대부분 대구가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네. 갓바위, 뭐 동화사, 그쵸. 케이블카 이렇게 대구 방면에서 시작하는 등산로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저희는 군위에서 출발하는 팔공산 최단 코스 하늘 정원에 와 있습니다. 네, 약 6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성한 두 다리로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아닙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걸어가는데 저희가 또 그냥 또 등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게임을 할 건데요. 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세 가지 게임을 할 건데요. 네, 와,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 진팀은 팔공산 계곡에 입수를 하는 걸로. 날씨 이렇게 춥네. 아직 날씨가 많이 춥잖아. 야, 아직 긴팔 긴바지인데 다들. 야, 이거 겨울 옷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계곡 입수 벌칙을 걸고 등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팀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팀은 지금 서 있는 대로 나누시죠? 가운데로 나누시죠? 가운데로? 네.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각자 대표 한 명씩이 미션을 성공하는 걸로? 네, 오늘은 네. 팀의 남성분이 이전이 돼서 게임하는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칙은 이제 남성분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진 팀의 여성분들이 벌칙을 수행하시면 돼요. 괜찮아. 저는 괜찮습니다. 부담없이 하겠습니다. 저는 부담없습니다. 아, 좋아요. 언니 옷 챙기셨죠? 저는 부담없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갈 곳이 어디죠? 지금 계곡에 빠질 생각이신가요?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네, 이제 첫 번째 목적지 오도암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도암. 네. 네. 갈까요? 그러면 오도암. 타임 투 고 오도암! 우와. 저희는 오도암에 왔습니다. 오도암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공산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힘듭니다. 아, 힘듭니다. 네. 몇 년째 사시고 계신다고요? 19년째.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빠르게 그러면 미션 수행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미션 어떻게 된 건가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은 팔공산 하늘 정원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특히 이 등산로는 신라시대에 유명한 이 고승이 돌을 닦으며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고승은 누구일까요? 정답. 오뇨 대사 아닙니까? 정답! 예스! 뭐하는 거야? 잘한다 정답! 예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원효가 득도를 위해 수행했다는 동굴의 이름은 1번 사자굴, 2번
시자굴, 3번 사지굴, 4번 서자굴. 정답. 1번 사자굴. 땡. 어. 땡. 어? 아니 3번 사지굴. 1, 3, 4. 정답 4번 서자굴. 땡. 정답 2번 시자굴. 딩동댕. 아 2번인가요? 야 이거는 보기 싸움이었네요. 아. 누가 보기에 더 잘 외우나. 아 그렇구만. 1대1입니다. 제가 세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가려는 팔공산의 하늘정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는 1번 비로봉, 2번 서봉, 3번 동봉, 4번 연불봉. 정답 1번 비로봉. 딩동대. 아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자 성진 너무 똑똑하다. 야. 아 근데 괜찮아. 어차피 복불복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있나요? 네 그러면 저희 팀이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먼저 복불복을 선택할 권한 있으신 거죠? 있는 거죠? 네. 아 뭐 그다음 네. 먼저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미션은. 저희 네. 팀이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을 할 장소인 714 계단으로 갈 건데요. 714 계단은 팔공산 하늘정원으로 가는 가장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714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이 곳에서 또 두 번째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고 714 계단. 이건 뭔가요? 군위에서 유명한 특산물인 가시오입니다. 등산하면 힘드실 텐데 가면서 하나씩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가시죠. ASMR. 갑시다 이제. 지치지 만들어야지. 성진 페이퍼 왜 보이시죠? 네 이제 복불복이죠? 이거 만약에 걸려도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참아보시죠. 지옥을 경험해보세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이기면 무슨 뭐 좋은 게 있죠? 뭐. 그냥 올라가도 힘든 마의 구간을 짐 다 지고 올라가기. 아 뭐 먼저 올라가는 건 상관없고 짐을 지고 간다 이거.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뭐, 선택권 저한테 있으니까. 이제 비로봉 맞추셨으니까. 자. 저는 잠깐 심리상 안전한 게 1번입니다. 저는 오른손 있는 2번을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네. 아 이렇게. 자 이거 들고. 동시에 마셔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마시죠. 아,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게 한번 참고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참고 이게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짐을 들어야 되니까. 안 되겠네. 무난하게 두 번째도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냄새가 짠내가 안 나던데? 불안한데? 어? 냄새가 맛있는데 야 이게 힘이 생기네. 야 뭐 소금물도 마시고 짐도 들어야 되고 고생 많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두 번째 미션도 저희 팀이 됐습니다. 네, 저희 팀이 두 번째 미션도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빼! 세레모니. 불안하지? 그죠? 네, 이제 마지막 촬영지로 이동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고지. 714 계단을 다 올라서 정상 하늘정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고! 하늘정원!
너무 힘드네요. 2시간 반 동안 내가 살을 탔죠? 과연 이게 단기간 코스가 맞는지. 내 방이 귀여우다 보니. 알았습니다. 재밌는 건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최종 미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군사기지여서. 네. 네, 저희가 여기가 정말 경치가 괜찮은데 네. 저희가 촬영 영상을 좀 촬영이 제한이 네. 많이 되죠. 네, 아쉬운 점 이제 바로 그러면 네. 빠르게 석병석필로 마지막 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미션 감독님 마지막 미션 어떤 건가요? 마지막 미션은 저기 보이는 낱말 카드에 있는 낱말 중에서 군위군에 관련된 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 관련된 낱말을 찾아서 떼내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카드를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아, 관광명소나 무조건 이런 거 관련된 건가요? 네, 무조건 관련돼 있는 거. 이번에도 남남 대결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그러면 맞추신 네, 카드를 제가 모으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잠시 조정 중.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단어 개수를 제일 많이 이렇게 모으는 이렇게 팀이 이기는 거고 네, 정답 이렇게 하고 외치시면 됩니다. 정답. 네. 가시오이. 오. 오이. 나간다. 정답. 없구나. 삼국사기. 오.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요. 삼국유사가 없어요, 근데. 삼국사기는 아니죠. 정답. 군위. 오. 군위. 예. 잘해라. 정답 이련 어? 스님 오와 야성진아 이련 스님이 누구죠? 이련 스님 저기 7714 계단 올라오셨어요. 좋습니다 저희 야 아니에요 진짜 이련 스님은 정답 화분이야 오 정답 사지야 어? 네 정답 석구랑 제 이석구랑 써 그럴까? 인정하죠. 인정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살짝 답답하죠 언니. 왜냐면 되게 쉬운 단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언니. 정답 가지. 아, 가지 땡. 가지 아닙니까? 가지는 왜 유명하죠? 가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안... 좀 더 분발해 보세요. 좀 더 거기서. 조금 더. 가지 꼬장. 정답. 예예예. 예, 예, 예. 예. 하늘 정화! 정답 하늘 정원 네, 이름이 삼장입니다. 쓰나요? 네. 저 북도. 북도? 정답. 정답 정답. 아까 제가 정답 아니야. 네. 이렇게 게임은 뭐 끝났습니다. 네. 결과가 무승부로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보니까. 아, 이거 무승부라서 지금 벌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감독님? 지금 여기서 너무 춥고 네. 이제 계곡에 이제 갈 텐데 계곡에 가서 그때 또 다른 게임을 통해서 정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입술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거는 이동하면서 한번 알겠습니다. 인터넷 보고 네. 일단 저희는 이제 하늘 정원편은 여기까지 짓는 걸로 할까요? 저희가 동산 계곡으로 이동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 드고 동산 계곡.